와인과 위스키 열풍으로 국내에서 고급 주류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데요. 봄과 여름이 만나는 요즘 제격인 샴페인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류와 외식 문화 모두 고급화되면서 음식과 곁들이기 좋은 샴페인 시장이 확장될 것이란 관측입니다. 이수영 기자입니다. 한국의 전통을 담은 인삼과 김치부터 최상급 식재료인 캐비어까지 곁들인 요리가 샴페인 페리에 주에와 함께 어우러집니다. 요리계의 피카소로 불리는 유명 셰프 피에르 가니에르가 페리에 주에에 새겨진 아네모네 문양에 120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코스입니다. Là, vous allez recevoir un exemple à midi avec le repas. Vous avez des coquillages, vous avez les bouillons, vous avez le riz. Le riz va très bien avec le même le riz blanc nature va très très bien avec le champagne. Bien sûr, tous les la mangue, tous les fruits que l'on trouve ici. 싱그러운 맛과 탄산감을 갖춘 샴페인은 해산물과 육류 등 대부분의 식재료와 어울려 페어링이 매력인 주종으로 꼽힙니다. 호텔 브런치나 오마카세 등 고가의 미식 문화가 확산되며 페리에주에도 미식 문화와의 공조를 통해 미식가와 애주가를 함께 공략하겠다는 구상입니다. Korean people and Korean consumers about Korean food and the perfect match for instance with seafood Korean seafood is perfect for the taste of the new joiners in the wine market in Korea so that you can really experience something crazy and great with our wine. 최근 폭발적으로 성장한 와인과 위스키에 비해 상대적으로 샴페인의 성장폭은 두드러지지 않았는데 그만큼 성장 가능성이 높게 평가됩니다. 실제 지난해 국내 여성 소비자의 샴페인 소비는 전년보다 30% 이상 증가했고 올해도 샴페인 시장의 축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수연입니다.